계속해서 양띠 하겠습니다. 양띠분들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주간 운세 해당이 되고요. 예, 괴를 지금 뽑아봤는데 택례수 상요라고 하는 괴가 나왔어요. 택은 연못이자 바다를 뜻하고요. 뇌는 천둥번개입니다. 네, 지금 천둥번개가 우르르 꽝꽝 우르르 꽝꽝 바닷속에서 지금 천둥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이 괴는 자신의 뜻에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무슨 뜻이냐? 바다는 어마어마하죠. 연못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옛날 고대 중국에서는 연못이나 바다나 같은 의미였다고 합니다. 어떤 거대한 것을 내가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단 존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셔야 됩니다. 즉 섬긴다고 하죠. 그 방법부터 처음부터 배우셔야 되는데 이게 상유가 나왔다 한다면 아주 현명했던 사람, 어떤 깨달았던 사람이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뜻이냐?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자기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양띠분들은 이번 주간에 쉬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는 거대한 순리에 따라야 됩니다. 회사 일이 너무 미치도록 바빠요. 혹은 투자판에 게 너무 잘 된데 몸이 너무 힘들어요. 일이 너무 잘 되고 또 다른 사람, 다른 직원들의 일까지 내가 떠맡아야 될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근데 쉰다고 해도 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번 주에는 그냥 묻어가시면 돼요. 내가 쉴 수 없고 또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금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주변에 나눠줘야 되고 그 재능을 돌려줘야 됩니다. 에너지는 가득 차게 되면은 계속 돌려줘야 되는 게 순리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직을 하고 계십니다. 개인차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지금 양띠 띠 자체의 운은 굉장히 바쁜 운이 들어와 있어요. 힘내시고 양띠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